할렐루야. 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심으로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로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안신 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등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남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의 은혜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주어지고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삶의 허다한 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쳐있어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우리의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오며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에 빠진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전교인 성경 통독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자 한 분 한 분 영육 간에 큰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육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어린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주의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성으로 올려드리는 단비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육체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깃발 들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단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한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열의 아홉은 집에만 있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 팬데믹이 종식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1위를 차지한 대답이 바로 여행 가는 것이 차지할 정도로
집콕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만큼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벗어나서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여행지는 아니고요. 바로 코로나 검사소였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테스트는 계속되고 있지요. 저도 매달마다 코를 찔러가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아, 이제는 이거 좀 그만하고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함없이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데요. 제 앞에 검사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차량과 또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과 연결된 일에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기에 육신의 테스트뿐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또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테스트하는 일에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 모양과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통해 그들의 삶의 성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짐, 좌절도 있었지만 결국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보고 또 언젠간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믿음장에 이름을 올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답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앞에 붙은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심지어 모세에 대해서는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 봤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말은 믿음이 딱 장착이 된 상태에서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수식어가 붙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전기를 기록한 위인전과 같은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시대적 상황을 꼭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주는 메시지는 그때 시대적 상황이 무엇이 필요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했고 노아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또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은요,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에 이 팬데믹 기간에 필요한 것이 또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시대였던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자마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카 롯이 잡혀가고 또 구출해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주셨지만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하시고
그 과정들 가운데 갈등이 너무 많았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봐야 했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까지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아브라함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저 12장의 믿음만 가지고 믿음의 현상 유지만 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주시는데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자 또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되지요. 이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도 12장의 믿음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2장의 믿음까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22장 1절은 22장 전체를 풀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키가 됩니다. 제가 22장 1절을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십니까? 시험하시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 성격의 시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테스트 성격의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이야기는 후자에 속하지만 사실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험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합격, 불합격을 말해주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합격, 안 바치면 불합격,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험의 핵심은요, 아브라함 그 이후 세대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명이 되었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하십니다. 22장 2절인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셨는지 생각해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연달아 강조하신 이삭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독자가 맞습니까?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정당한 상속자였던 것이죠.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나이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노년에 얻은 것이 이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듯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삭은 자신을 지지해줄 든든한 지팡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취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의지하고 이것 없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나의 비즈니스, 나의 가족, 이것이 아마 자신의 지팡이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말하는 부모님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요, 그 자녀가 부모를 버티게 하는 지팡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 그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만약 하나님 외의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의 중요한 시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까? 그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믿는 자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요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또 내 자녀들에게 잘 수행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요,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어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갖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데,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우기까지 쏟아부은 사랑과 정성이 얼마인데 라는 마음이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이 도통 깨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증명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에게 처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듣고 3일 길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장 13절에도 보시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음을 보게 되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이 세 절에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눈을 들어입니다. 이 표현은 그저 사람의 두 눈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의 영의 눈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고, 또 22장에 3일간 묵묵히 걸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뒤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증명하는 일,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눈을 들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눈을 두게 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는요, 22장 4절의 말씀인 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걷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 상태로 겨우 눈을 들어서 이 모리아산을 바라보았을까 묵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도 내가 만약 이 명령을 들었다면 나는 과연 출발이나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래, 아브라함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며 지금까지 묵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쫓아 눈을 들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요,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거야라는 생각은 저의 잘못된 묵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 아브라함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묵상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갔는지 22장 3절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3절 안에 쓰여진 동사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조금이라도 갈등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불안과 염려에 휩싸였다면 이런 행동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심, 낙심과 관련된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길을 나서는데 신속했습니다. 또 22장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삭이 말하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오죠. 7절인데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의 침묵을 깬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요,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흐를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눈을 들어 반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눈을 들어 반응하는 자들 다 되어서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담대함으로 모리아산에 이르자마자 신속하게 번제를 준비하지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과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지요.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그의 그림의 특징들은요, 빛과 어두움을 극적으로 배합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것처럼 밝은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그의 그림들의 큰 특징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진의 밝은 부분이 이삭에게 많은 부분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그림에서 아브라함의 왼손에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심정이 드러나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바로 이 왼손으로 무지막지하게 결박당한 아들의 얼굴을 짓누르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들 이삭의 순종이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부모의 기본 중에 기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말의 인정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 마치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의 발악을 막는 것처럼 아들 이삭이 혹시라도 반항하여 이를 그르치게 될까 봐 온 힘으로 짓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실린 9절과 10절은 어떠한 지체도 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쫓아 영의 눈을 들어 지금까지 이른 아브라함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지라는요,
단순히 머리로 생각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확신에 찬 행동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설령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아시는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음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를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설령 자기가 이삭의 생명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한다면 자신이 막을 수 없고, 칼로 찔려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테스트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서 고생을 왜 해야 하냐며 그저 믿음의 현상 유지만 잘하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들은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매일매일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도 그 믿음을 증명하도록 꾸준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리아산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창세기 22장을 대할 때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이 여호와 이레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이 테스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두 가지, 영의 눈을 들어 말씀을 쫓아간 것과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여호와 이레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믿음의 현상 유지만을 위해 창세기 12장에만 머물러 있었던 나의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창세기 22장의 믿음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명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두 눈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여기고 믿었던 그 강직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도전들을 만나게 하실 때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내게 습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잘 수행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믿음장에 기록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해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창세기 12장의 믿음을 뛰어넘어 22장까지 오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의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에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2월 암송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3월 목회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3월 한 달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참된 교회의 현장 예배는 3월 28일 종려주일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체와 뉴저지는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버겐 카운티는 여전히 고위험 단계여서 주의해야 한다는 뉴저지 보건청의 권고사항이 있고 또 저희 참된 교회 옆에 철길 공사로 건널목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3월 말까지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지고 건널목 공사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3, 4월 호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펠팍 쪽에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건널목을 우회해서 오시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펠팍 쪽에서 그랜드 에비뉴를 타고 오시다가 루트 4 웨스트 방향으로 루트 4를 타신 후에 첫 번째 엑시시 아니라 오른쪽에 주유소가 보이면 그 엑시트를 따라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시면 교회로 쉽게 오실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 집으로 가실 때에는 파네라 브랜드 본당에서 나가자마자 왼쪽 편으로 가시면 파네라 브랜드 쪽으로 가시는데 그곳으로 루트 4 이스트를 타시고 그랜 에비뉴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약도는 교회 웹사이트에 온라인 게시판에도 올려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이 있는데요. 김정민 제임스장 성도님의 부친이신 김용남 목사님의 장례식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헤어짐에 슬퍼하고 있을 유가족에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하실 참 소망이 큰 위로로 그 유가족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미팅과 이벤트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